오케이, 한번 읽어봐. Look at you're all dressed up. Look at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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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re all dressed up. 됐어. Look at you, you are all dressed up. 오케이, 그다음 거. What's the 혹시 아 혹시 꼭 그랬어? What's the occasion? What's the occasion? What's the occasion? What's the occasion? 그래. What's the occa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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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요? What's the occasion? 나. 맘대로 읽어, 나도 틀리면. Look at you, you're all dressed up. What's the occasion? 지민이는 볼펜 들고 방금 얘기했어. 다음에 풀이할 거니까 꺼내. 요거부터. 네, 우리가 리딩 버디에서 봤던 것들 복습 확인 시험입니다. 두 장입니다. 그거 하고 이거 하고 둘다 준비됐죠? 먼저 다음 그림에 해당되는 단어를 써라. 1번은 뭐예요? 1번은 뭐예요? 그렇죠, crowd죠, crowd. crowd. 군중, 관중, 그렇죠, crowd. 자, 2번은 뭐예요? writer, 작가죠. write 하면 글씨를 쓰다라는 뜻이고요. write의 과거형이 뭐였더라? 그렇죠, 과거형은 wrote였죠. write, wrote, written. 예, 그 다음 3번은 뭐예요? 그렇죠, 영이죠, 영. 어린, 젊은, 영. 영의 반대말은 old죠. 어디요? 그 다음에 4번은 뭐예요? stairs죠, stairs. 계단들이죠, stairs. 5번은 뭐예요? bat, 방망이죠, bat. 6번은 뭐해, 뭐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cheer 하나. cheer, 뭐 하다? 응? 응원하다, 그쵸? 응원하다, 환호하다, cheer하다, 응원하다. cheer는 많이 쓰이는 거니까 알아보시면 되겠죠. 다른 것도 마찬가지고요. 오케이, 준비 몇 개? 다 맞았어요?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다음 단어의 뜻을 우리말 뜻을 골라서 써라. 7번 어떻게 읽고? famous 뜻은 유명한이죠. famous, 유명한. 그러면 famous singer 한 뭐예요? famous singer. 그렇죠, 유명한 가수죠. famous singer, 유명한 가수. the singer is famous. 그 가수는 유명하다. 무슨 시죠? 그렇죠, 어떤 시죠? 어떤 시니까 여기 앞에다가 be를 붙이면 유명하다가 되겠죠. be famous, 유명하다, 어떻다. 8번 어떻게 읽고? writer 뜻은 작가죠. 무슨 시예요? 그렇죠, 이름씨죠. 어떤 것이죠, 작가라는 것. writer. 다음에 9번 어떻게 읽고? 뜻은 그렇죠, Monday, 월요일이죠. 무슨 시죠? 그렇죠, 이름씨죠. 어떤 것이죠? 월요일. 월요일 전날은 무슨 데이예요? 그렇죠, Sunday죠. 전날은 Sunday. 그 전날은 Saturday죠. Saturday. Saturday가 뭔데? 토요일. 토요일이죠. 그 전날은 뭐죠?
그렇죠. Friday죠. Friday. 그 전날은 뭐죠? Thursday. 그렇죠. Thursday죠. Thursday. 금요일. 그 전날은 뭐죠? 그렇지. Wednesday죠. 그 다음날은 뭐죠? Thursday. 오, 준비하고 있습니다. Tuesday. 그 전날은 다시? Monday.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Friday, Saturday, Sunday. 맞아. 그 다음 10번 어떻게 읽고? Hard. 뜻은? 힘든. 힘든. 뭐, hard job, 한 번에 hard job. 그렇죠. 힘든 직업, 힘든 일, hard job. 오케이. 그 다음에 11번. 나왔네요. job은 뭐다? 직업, 일. 아, 무슨 시인지 안 했네. hard, 힘든이니까 무슨 시? 어떤 시고. job은 직업 일이니까? 이름 시. 오케이. 그 다음 12번. 어떻게 읽고? young. 뜻은? 어린, 젊은. 무슨 시죠? 그렇죠. 어떤 시죠? 아. 그 다음 이번에는 골라쓰기. 야구방망이를 bat니까 스펠링은 b-a-t bat죠. 계단 뭐였더라? stairs, stairs, stairs죠. stairs. 그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무엇 무엇을 꿈꾸다가 뭘 것 같아요? 그렇죠. dream of죠. dream of. Dream of는 어떤 문장에 있었냐? Dream of becoming a writer. 여보세요? 많이 안 가져왔는데. 아, 맞네. 있네. 일단 알았어. 좀 이따가 잡고. 아, 이따 다시 수업 중이니까 이따 전화할게. 아, 집 앞으로 가져가. Dream of becoming a writer. 한 뭐였다? Dream of becoming a writer. 작가가 되는 것을 꿈꾸다. 그렇죠. 작가가 되는 것을 꿈꾸다. Dream of becoming a writer. Dream of becoming a writer. 그럼 가수가 되는 것을 꿈꾸다는 뭘까요? 가수가 되는 것을 꿈꾸다. Dream of becoming a singer. 그렇죠. Dream of becoming a singer. 하면 되겠죠. Dream of becoming a singer. 그러니까. 오케이. 그 다음 응원하다가 뭐였더라? Cheer. Cheer였죠. Cheer. Cheer up, baby. 할 때 cheer up 나오죠. 힘을 내. 말이죠. 오케이. 관중이 뭐였더라? Crowd. Crowd죠. Crowd, crowd, crowd. 그 다음 야구 경기는? Baseball game. Baseball game. 그 다음에 채우다? Fill up. Fill up. Fill up의 과거형은? Build up. Build up. Fill up. 그 다음에 수요일은 뭐였더라? 그렇죠. Wednesday. 자, 요일 이름은 문장에 어디에 들어가도, 원래 문장의 시작은 대문자인 거 아시죠? 근데 요일 이름은 문장의 제일 앞에 있든지, 아니면 중간에 가든지, 아니면 끝에 가든지, 항상 대문자로 써야 됩니다. 사람 이름도 마찬가지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나는, 와, 이거 끊을게 하면 되겠네. 해야 되는 거네. 나는 상자를 40계단까지 옮는다. 누구는? 무엇을? 상자를 어디로? 그래서 4단계단 위로. 뭐 한다? 나른다. 나는 나른다. I carry. I carry. 그럼 이 안에 어디 캐리가 숨어 있는 모양이네. 그쵸? I carry. 어이구, 자꾸 쉽네, 캐리는. 있네요. Carry boxes. I carry a box. 난 상자 운반합니다. I carry a box. 난 상자 하나를 운반합니다. I carry a box. 사신계단 위로. Up for stairs. I carry a box up for stairs. 그 다음에 선수가 공을 친다네요. 누가? Player. 누가 선수가 무엇을? 공을 뭐 한다? 친다. 그러면 선수가 친다? hit죠. a player hit. 하다시에 s 붙여야 되는 거죠. 붙였어야 되겠네. 이게 모양이 이상하다. a player hit. 무엇을? a ball. a player. 안만 길어봤자?
he 또는 she일 수 있으니까 he, he이에요, he, hits에요, he hits a ball 해야겠죠. He hits a ball, she hits a ball, 그녀가 칩니다. 그다음, 네, 그다음 그녀는 이야기 쓰는 거 좋아한다. 누구는? She like, 아니, 그녀는. 그녀는 무엇을? 이야기를. 그렇죠. 이야기 쓰는 것을. 오, 끊을게 잘하네. 뭐한다? 좋아한다. 그녀는 좋아합니다. She likes. 그녀는 좋아합니다. She likes. 여기도 하다시 S부터 있죠. 오케이. 이야기 쓰는 것. 그렇죠. To write a story. 여러분 왜 읽다가 중간에 자꾸 머뭇거리고 안 읽습니까? 그러지 말라 했습니다. 그녀는 이야기 쓰는 것을 좋아합니다. She likes to write a story. She likes to write a story. She likes to write a story. 오케이. 그녀는 어렸을 때 예뻤다. 지금 안 예쁜 모양이네요. 오케이. 누구는? 그녀는 언제? 여기 그녀가 어렸을 때, 그녀가란 말이 빼서 생략됐습니다. 그녀는 그녀가 어렸을 때 어땠다? 예뻤다. 그래서 그녀가 어렸을 때라는 말이 먼저 나와 있네요. 그녀가 어렸을 때 when she was young. 그녀가 어렸을 때가 뭐라고요? 그녀가 어렸을 때 when she was young. 그녀는 예뻤습니다. Pretty. When she was young, she was pretty. 오케이. 그래서 쳐다보면 히시 어디 숨어 있을까? 히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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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라고 숨어있을까? W가 어디 있나냐? 보니까 어우 여기 있는데 어 끝에 어, 이렇게 틀렸네. 이거 아니네. 아니고 또 W가 어디 있네. 대각선으로 와우 독수리 눈들이네요. Right. 어. 그 다음에 0이 Y가 여기 있는데 얘는 아니고 또 대각선이야? Y-O-U-N-G. 오케이. 다들 잘 들으셨나? 모르겠네요. 자, 계속해서 다음 녀석입니다. 자, 얘는 좀 어려웠을 거예요. 여러분들 배운 것도 있고 안 배운 것도 있는데 근데 배운 건 다 맞춰야 되겠죠. 네, 보기와 같이 하다 씨의 과거형을 쓰라. 하다 하다 do 그렇죠. 했었다 did 하다 do 했다 did 울다 cry 울었었다 cry 그렇죠. cry 조심해야 될 건 y를 i로 바꾼 다음 ed cried 이렇게 해야 되겠죠. 아 cry cried cry cried do did cry cried 여러분들 이제 조금 있다가 이거 다 자주 봐야 자주 보고요 익숙해지고요 외워야 될 것도 있으면 외우고요. 그다음 만들다 make 만들었다 그렇죠. make made make made make made make made 만들다 make 만들었다 made. 그다음 마시다 drink 마셨다 drank cry cried do did make made drink drank 이건 다 최소한 여기 있는 건 다 외워야 돼요. 원래 여러분들 외워야 될 게 한 100개 정도 있거든요. 사실 중학교 때까지 100개 외워야 되니까 지금부터 조금씩 외우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 내일까지 100개 외워와 이러면 외우겠어요? 아니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씩 외워놔야 돼요. 만났을 때마다 cry cried make made drink drank 다음 find 찾다죠. 찾다 find 찾았다 found find found find found find found 그러니까 그러니까 별표 쳐놔야 될 것들 있죠. 여러분들 몰라서 틀렸던 것들 외워야 될 것들 cry cried make made drink drank find found 그럼 feel 같은 경우에 책에 나왔죠? 네. 저 feel의 과거형은 뭐예요? 네. field죠. 아니야. feel. field. 채우다 feel. 채웠었다 field. feel field.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서 이 cry나 field 같은 애들을 보고 뭐라 그러냐? 얘들을 보고 규칙 변화라고 해요. 규칙 변화. 어떤 애들을 규칙 변화라고 할까요?
그렇죠. ED를 붙여야 돼. 규칙 변화라고 합니다. 나머지 애들을 보면 그러면 무슨 변화라고 하겠어? 그렇죠. 불규칙 변화죠. 두 디드도 그렇고요. 애들을 보고는 불규칙 변화라고 합니다. 맥 메이드, 드링크 드랭크, 파인 파운드. 됐습니까? 다 같이 두 디드 쭉 따라서 이렇게 소리 내어서 입이 기억합니다. 영어로는 두 디드, 크라이 크라이드, 맥 메이드, 드링크 드랭크, 드링크 드랭크, 드링크 드랭크, 파인 파운드, 필 필드. 오케이. 그 다음 이번에는 얘들을 써먹어보세요. 문장 속에 보기와 같이 하다시를 과거형으로 바꿔서 문장을 써라. She plays tennis. 원래 뭐야? She plays tennis. 그녀는 언제 테니스 친다? 현재 테니스를 친다. 이 말만 쉽고. 근데 she played tennis. 그러니까 그녀가 언제 과거에 테니스를 쳤다. 가 된 거죠. She plays tennis. She plays tennis. 오케이. 그래서 얘는 지금 책이 틀렸어요. 책을 좀 고쳐줘야 되겠어. She studied Korean. 책이 틀린 거, 문제가 틀린 거야. Study가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 Study. 오, these 해야 되겠죠. She studies Korean very hard. Study. Study가 아니고 studies 해야 돼요. 응? 왜요? 아니요, 지금 책이 문제가 틀렸다. 아, 선생님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 아, She studied Korean very hard 하면 문제가 틀린 거라고. 아, 네. She studies Korean very hard 해야지 무슨 시제가 된다. 이게 현재 시제란 말. 하다 시에 S를 붙여야 됩니다. 왜? study. 원래 공부하다는 study가 맞죠? 근데 왜 study가 아니고 여기는 studies 해야 되겠구나. 무슨 시제인데? 현재 시제라고 합니다. 이거 뭐 현재 시제. 예. 근데 누가 공부하니까? she가 공부하니까 he, she, it, 하다시를 가지고 현재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하다시에 s를 써야 된다 했어. 예, 여러분 369라는 게임 알죠? 네. 369 게임하고 비슷한 거야. 369 게임은 어떻게 하는가? 숫자를 쭉 얘기하다가 369가 나오면 말을 하지 않고 박수를 치는 규칙이죠. 이거 똑같아요. 이건 어떤 규칙이냐? 하다시를 쓸 건데 그 하다를 공부한다. 나는 공부한다. I study 하면 된단 말이죠. I study. 너는 공부한다. You study. 우리는 공부한다. We study. 그들은 공부한다. They study. 이럴 때는 그냥 하다시를 그냥 쓰면 된단 말이야. 근데 그는 공부한다. He studies, she studies. 됐습니까? 나의 여자 형제가 영어로 뭐든 나의 여자 형제. My sister죠. My sister가 공부한다 하면 my sister studies일까? My sister studies일까? 그렇죠. 왜? My sister는 안만 길어봤자 she니까. 됐습니까? 369 게임 같은 규칙이에요, 이건. 됐습니까? 하다시에 s나 es, 현재 시제일 때. 오케이. 그래서 she studies Korean very hard는 그녀는 뭐 한다? 그녀는 뭐 한다? 뭐 한다? 공부한다. 무엇을? 한국어를 어떻게? 매우 열심히. hard가 어려움도 있지만 열심히도 있다고 했어요. 매우 열심히. very hard. 아, 그녀는 한국어를 매우 열심히 공부합니다. she studies Korean very hard. 이건 현재 시제인데 이걸 무슨 시제로 바꾸란 말이야? 과거로 바꾸란 말이야. 그러면 그녀는 공부했었다. 하다시 모습을 바꿔주면 되겠지, 과거형으로. 그녀는 공부했었다. 그래서 she studied. 무엇을? Korean을. 나머지는 변화가 없습니다. 어떻게? Very hard. 됐습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 처음 풀어보죠. Korean very hard. 공부했었다. 됐습니까? 그래서 study의 과거형이 study의 과거형, study의 he, she, it가 노는 건 studies고요. 이것의 과거형은 뭐다? studied입니다. 그러니까 study, studied. 그럼 규칙 변화예요? 불규칙 변화예요? 규칙 변화죠. ED를 붙였으니까. 아까 얘기했죠. ED를 붙이면 규칙 변화.
오케이. 그 다음에 Jane stops singing. Jane stops. 누가 뭐 한다? Jane stops 한다. 뭐 하는 것을? Swimming 하는 것을. Jane은 수영을 그만합니다. 수영을 하는 것을 멈춘다. 자, 오케이. 그럼 이것은 여기에 stop에 S 붙은 이유는 Jane은 안만 밀어봤죠? 여자 이름도 쉬니까. 오케이. 하다 씨의 S 붙였다는 얘기는 얘가 무슨 시제다? 그렇죠. 현재 멈춘다 이겁니다. 근데 과거에 멈췄었다로 바꾼대요. 그럼 제인은 멈췄었다. 제인 stop. 아, stop의 과거형은 이렇게 했습니다. 제인 stop. 뭐 하는 것을 수영하는 것을 수영하는 것은 그대로 쓰면 되겠죠. Jane stopped swimming. Jane은 멈추었습니다. Swimming은 이것은 뭐다? 과거다. 그럼 stop은 규칙 변화예요? 불규칙 변화예요? 규칙 변화죠. ED를 붙였으니까. 아, stop, stop. 다만 조심해야 될 건 P를 한 번 더 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Jane stopped swimming. 자주 보면 익숙해질 거예요. stop의 과거로. 오케이. 그 다음에 Tommy does his homework입니다. 누가 뭐 한다? Tommy does 한다. 한다 이 말이네요. Tommy 합니다. Okay. does라고 썼으니까 무슨 시제다? 현재 시제. 이거를 이제 과거 시제로 바꿨으면 되겠죠. Okay. 무엇을 합니까? His homework. 그의 숙제를 한단 말이에요. Tom은 숙제합니다. 언제? 현재. Tom은 현재 그의 숙제를 합니다. Tommy does his homework. 그러면 Tommy는 했었다가 뭐죠? Tommy가 했었다. 타미네. 타미. 그렇죠. 타미 did. 타미 did. 했습니다. 무엇을? His homework. 타미 did his homework. 이것이 과거형이 과거 시제가 되었다. 아, 타미는 그의 숙제를 했었습니다. 타미 did his homework. 오케이. 그 다음에 I have a lot of books네요. 난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I have. 많은 책들을 a lot of books. 많은이 뭐였죠? 많은 a lot of, a lot of. 오케이. 나는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I have. 뭘 보고 현재인지 알아요? 그렇죠. have를 보고 아는 거죠. 하다 씨가 현재형입니다. I have 많은 책들을 a lot of books입니다. 이거를 뭐로 바꿔라? 과거로. 그럼 난 가지고 있었다 이러면 되겠죠. 난 가지고 있었다. I had. 그렇죠. I had. 무엇을? A lot of books. I had a lot of books. 나는 많은 책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have의 과거형이 had다. I had a lot of books.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틀려서는 안 될 게 뭐냐? 8번하고 9번은 틀려면 안 되면서 책에 다 나왔던 거죠. 그렇죠? 오케이. 그 다음에 7번 새롭게 알게 됐죠. 그쵸? 그 다음에 6번도 알아두셔야 되겠죠. 6, 7, 8, 아, 6, 8, 9는 여러분들이 맞추셔야 합니다. She studied Korean very hard. Jane stopped singing. Tommy did his homework. I had a lot of this. 그 다음에 He meets a beautiful woman이네요. 누가 뭐 한다? He meets 한다. 무엇을? The beautiful woman을. 그가 아름다운 여자를 뭐 한다? 뭐 한다? 만난다. 무슨 시제? 현재 시제죠. 그가 현재 아름다운 여자를 만납니다. He meets the beautiful woman. 그럼 얘를 이제 과거로 만들라는 얘기죠, 과거. 그럼 그는 만났었다 하면 되겠네요. 그는 만났었다. He met. 그가 met. 그가 만났습니다. He met. 누구를? The beautiful woman. 뒤에 met the beautiful woman. 그러니까 그래서 미세 과거형이 뭐다? 미세 과거형이 뭐다? met이다. 새롭게 알게 됐죠? 7번, 10번, stop, stop. 새롭게 알게 됐고요. 나머지 study, studied, do, did, have, had. 이런 것들은 여러분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동안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계속해서 마찬가지 문제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빈칸이 되어 있을 거고 여기 고가 있으면 고의 과거형을 써라 이 말입니다. I went to school. 나는 뭐 했답니까 이거?
그렇죠. 갔었다. 어디에? 학교에. 나 학교 갔었다. 이 말고. 나 학교 다녔었다. I went to school. Okay. 그러면 John K. Rowling이죠. J.K. Rowling이 좋아했었다 하는 거. J.K. Rowling이 좋아했었다. J.K. Rowling liked. 그렇죠. Liked. 그렇게 하는 것을 did it so. J.K. Rowling liked. So, J.K. Rowling은 그렇게 하는 것을 좋아했었다. Like의 과거형은 뭐? Liked고. 그래서 얘는 규칙 변화, 불규칙 변화? 규칙 변화죠, 그렇죠. ED가 붙었을 때. E가 벌써 있었기 때문에 D만 붙였죠. J.K. Rowling liked. So, J.K. Rowling. 책에 나왔던 문장이죠, 이거? 오케이. 그 다음에 그녀가 썼었다죠. 해리포터를 썼다죠. 그녀가 해리포터를 썼습니다. 그렇죠. She wrote Harry Potter. Write의 과거형 write, wrote. 그럼 규칙 변화, 불규칙 변화? 그렇죠. 불규칙 변화죠. Write, wrote. Write, wrote. She wrote Harry Potter. 그 다음에 그녀가 과거에 어렸을 때 그녀는 이야기를 그녀의 시스터를 위해서 그녀의 여자 형제를 위해서 말해 주었습니다 라는 거이고 그녀가 젊었을 때 when she was young. 그렇죠. When she was young. is의 과거형 was죠. 그녀는 이야기를 그녀의 여자 형제들에게 해 주었습니다. she stories for her sister. 그렇죠. She told. tell의 과거형 뭐? tell, told. write, wrote. stop, stopped. study, studied. stop, stopped. 됐습니까? have, have. have. had. have had. tell, told. 바로바로 튀어나와야죠. 그렇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나는 무거운 상자를 40계단 위로 운반했었잖아요. 나는 운반했었다. I carried. 오우, studied하고 똑같네. studied하고 공통점 뭐예요? 공부하다. study. 이렇게 생겼죠? 그렇죠. 그럼 이 부분이 어떻게 바뀐다? studied. 이렇게 바뀌죠. 됐습니까? 울다가 뭐였다? 울다. cry. 어? 울었었다가 뭐였더라? 그렇죠. cried. I cried. 그러니까 y를 i로 바꾼 다음 ed 하죠. study, studied. carry, carry, carry.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있는 거 11, 12, 13, 14는 여러분들 다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책에 나왔던 거니까. 그 다음에 15번은 어렵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녀는 어제 나한테 영어를 뭐 했다? 가르쳤다죠. teach 뭐 하다? 가르치다. 그럼 가르치다의 과거형은 여러분들 이제 알아두면 되겠네요. 이제 teach taught죠. t-a-u-g-h-t teach taught teach taught teach taught teach taught 그럼 teach taught는 규칙이야? 불규칙이야? 불규칙이야. teach taught. carry carry. is was. tell told. write wrote. have had. tell told. write wrote. 됐습니까? 바로바로 튀어나와야죠. 어려운 거. 가르치다는 뭐다? teach taught야. 뭐라고요? teach taught. t-a-u-g-h-t. teach taught. 난 계속해서 과거형을 계속 얘기하네요. We do our homework를 we did our homework로 과거 시제로 문장을 왔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꼭 맞아야 되는 건 몇 번이냐 하면 19번은 꼭 맞아야 되겠죠. 19번부터 볼까요? become 뭐 하답니까? become 그렇죠. 되다. 이런 뜻이죠. 뭐가 되다. 그렇죠. 되어가다도 되고 뭐가 되다. 그러면 he become a famous doctor. famous doctor가 뭐예요? famous doctor. 그러면 이걸 과거형으로 하면 그는 유명한 의사가
되었다 이 말 하란 말이죠. 그럼 그는 되었습니다. 그는 되었습니다. He ing 붙인다고? He became. He became what a famous doctor. Become의 과거형은 became이라는 건 여러분들 책에서 나왔습니다. 배웠어요. 맞습니까? Okay. 그녀는 유명한 의사가 되었습니다. 과거에 He became a famous doctor. Become became. Become became. 됐습니까? Go. Went. 됐습니까? Go went. 바로바로 튀어나와야죠. Go went. Write wrote. Tell told. Study studied. He became a famous doctor. 그는 유명한 의사가 됐습니다. 나머지 애들은 좀 어려운데요. 근데 17번 같은 것들은 알 수도 있을 텐데, 많이 봤을 텐데. 17번 볼까요? 오케이. 그녀는 나에게 인형을 주었다. 과거에. 이 말 하란 말이죠. 그녀는 과거에 나에게 인형을 주었다. 그럼 그녀는 과거에 주었습니다. She gave. 그렇죠. She gave. 무엇을? A doll. 누구한테? To me. She gave a doll to me. Give gave. Give gave. Teach taught. 그쵸? Go? Went. Teach taught. Taught. 발음이 어렵죠. Teach taught. 됐습니까? Tell? Tell. Write? Wrote. 됐습니까? Okay. 나올 때마다 이렇게 됩니다. She gave a doll. Give gave. Become became. Become became. 됐습니까? Give, gave, 불규칙 변화고요. 그 다음에 become, became도 불규칙 변화죠. 그럼 come의 과거형은 뭘 것 같아? come의 과거형. come의 과거형은 뭐다? came이겠죠. come, came. 오다, 왔다. 그러니까 become, became. 그 다음, 나머지 애들은 좀 어려운데요. 오케이. 나는, 낮에 잤다란 얘기 하란 말이죠. 난 잤었다. sleep은 현재 잔다. 이 말인데요. 난 과거에 잤었다 하고 싶으면 뭐라 하면 되겠다. I인데요. I. 왜 자꾸 ing를 붙입니까? ing는 뭐뭐 하다를 뭐뭐 하는 중인, 뭐뭐 하는 것으로 바꿔주는 거고요. 자다를 잤었다 하고 싶으면 I slept죠. I slept. sleep slept. sleep slept. 여기 ing 붙이는 거 아니에요. ing는 뭐뭐 하다를 하는 것, 하는 중인 만드는 거고요. 이건 과거형입니다. sleep slept. 낮 동안 during the day. slept during the day. 난 낮에 잤어요. I slept, sleep slept. teach taught. write wrote, tell told. study studied. 됐습니까? Okay, sleep slept. Okay. Sleep slept. Sleep slept. 자다 sleep. 잤다 slept. 되다. Become became. Become became. 됐습니까? 여러분들 기역 니은 외우듯이 아 이거 보고 이건 뭐지? 이거 기역 이건 뭐지? 니은 이렇게 외우듯이 이것도 외웠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것처럼 Become became. Sleep slept. 누가 기억하는 거예요? 입이 기억하는 겁니다. 눈으로 안만 봐봤자 여러분들 거 안 돼요. Write, wrote, tell, told, go, went, carry, carried. 규칙 변화죠. 그러니까 teach, tau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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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ach, taught, teach, taught, teach. AU가 무슨 소리 한다 했죠? AU가 O 된다 했죠? Talk to teach taught teach taught 됐습니까? Sleep slept Give gave 그 다음에 그 아기가 bring 뭐하다? 가지고 오다죠. 가지고 오다. A sweet candy 달콤한 사탕을 가지고 온다인데 가지고 왔다로 바꾸래요. 그래서 그 아기가 가지고 왔다 하고 싶으면 그 아기가 가지고 왔다 The baby brought The baby brought Bring brought Bring brought Bring brought The baby brought 무엇을? A sweet candy The baby brought a sweet candy
Amy brought a sweet candy. Amy brought a sweet candy. Bring brought는 외우기가 쉽지 않았어요. 선생님 학교 다닐 때도. 여러분도 열심히 bring brought 해야 되겠죠? Bring brought. Bring brought. Teach taught. 됐습니다. 오케이. 이게 몇 학년 책이죠, 이 책? 1학년. 1학년 책입니까? 초등학교 1학년 책이에요, 이 책이? 이 책을 왜 여러분들한테 하겠어요? 책에, 저희 서점에 가면 Reading Buddy라는 책을 팔아요. 여러분들한테 책 사라고 하지 않았죠, 선생님. 제가 책을 다 드리고 있죠, 공짜로. 그쵸? 몇 학년 교재게? 유치원 교재가 이렇게 어려워? 초등학교 5학년 교재죠. 여러분한테 유치원 교재를 가르치겠어요? 어? 초등학교 5학년들 이런 거는 알고 있어야 되는 얘기죠. Bring brought, teach taught. 그러니까 쉽지 않겠죠.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죠. Teach taught. 아닙니까? 아니요. Sleep, slept. 됐습니까? 눈으로 절대 안 익혀진다고 눈으로 얘기합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20번 The child read a book yesterday. 그 어린이는 어제 책을 한 권 읽었다. 이거 하란 말이죠.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그 어린이가 읽었다. The child read 무엇을? A book. 언제? Yesterday. The child read a book yesterday. The child read a book yesterday. The child read a book yesterday. 자, read는 규칙 변화한다, 불규칙 변화한다? 불규칙 변화하죠. 1이 안 붙었죠. 그쵸? 네, 얘는 좀 특이한 게 뭐냐? 얘는 발음만 달라져요. 예, 원래 어떻게 읽는 거예요, 이거? read죠. 근데 과거형은 뭐라고? read. read read. read read. 글씨는 똑같이 쓰고 ea의 발음이 e였다가 a로 바뀝니다. read read. 그래서 the child read a book yesterday고 승빈이가 그래서 맞았죠. 알고 맞았어요? 대단한데. sleep slept give came teach taught Stop. Stop. 됐습니까? Okay. Become. Became. Bring. Brought. 네, 알고 있습니다. 됐어요? 네. Okay. 여기까지. 됐습니다. 오늘은 문제풀이밖에 안 했는데요. 근데, 잠깐만. 숙제는 얘기하겠습니다. 초등 단어 24 시험 칠 거니까 준비하시고요. 말하기 전 못했지만 쓰기 시험. 그다음에 얘도 마찬가지 끊어읽기는 못했는데 단어 시험 칠 거예요. 준비해 주세요. 계속하겠습니다. 이제 갔어요.